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가 어떤 대비마마에게 찾아가 왕노릇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세자에게 양해할 테니까 윤호하세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김혜숙 배우가 연기한 대비는 윤호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 무서운 영조가 역정을 내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약간 조롱하듯 대꾸하는 연기가 일품이었죠. 이 강인한 면모를 보이는 대비마마는 바로 인어낭후 김씨입니다. 인어낭후는 영조가 즉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인어낭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687년 11월 김주신과 임천조 씨의 딸로 태어났죠. 그리고 1701년 숙종의 왕비이던 인어낭후가 죽자 곧바로 간택되어 16세의 나이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숙종의 나이는 41살이었고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는 자신보다 한 살 연하이던 15살,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은 9살로 명목상 아들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인어낭후가 간택될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양반들조차 정실 부인이 죽으면 3년상은 치르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숙종은 인어낭후가 죽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인어낭후를 새 왕비로 들였던 것입니다. 왜 숙종은 새로운 중전을 들이는 것을 이렇게까지 서둘렀는가에 대한 추측이 있는데 연인군을 중심으로 한 숙빈채 씨와 노론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론 집안의 여식인 인어낭후를 왕비로 들였을 거라는 주장이 있죠. 그만큼 노론의 세력이 급부상함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환국 정치를 해대던 숙종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왕비를 들이자 판윤이던 이인엽이 인어낭후 상은 제대로 다 치르고 나서 중전 간택을 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빡친 숙종은 괘씸하다며 바로 이인엽을 파직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죠. 사실 만약 갑자기 숙종이 죽어버렸을 때 왕실 우더른도 없는데 연인군과 노론 세력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계유정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왕실의 질서를 정리해줄 왕실 우더른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조가 계유정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세종의 왕비이던 소원왕후도 죽고 없었고 문종의 왕비이던 현덕왕후가 죽은 이후에도 문종이 새 중전을 들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린 단종을 보호해주고 그를 대신해 수렴청정이라도 해줄 왕실어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인어낭후가 중전이 되었을 당시에도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나 인조의 계비이던 장렬왕후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인어낭후의 존재는 숙종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숙종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왕비가 되었다 보니 숙종은 인어낭후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인경왕후나 인현왕후보다 더 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숙종의 왕비로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자식은커녕 임신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숙종은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낸 인어낭후가 아닌 인현왕후와 같이 묻히길 원했을 정도로 숙종에게 있어서 인어낭후는 빈자리를 채운 사람 정도로 생각되었던 것 같죠. 거기다가 인어낭후는 궁중생활도 쉽지 않았는데요. 입궁하자마자 천연두와 홍역, 종기, 피부병, 치통 등 많은 병을 달고 살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 실록에 숙종이 인어낭후에 대해 한 말은 중전이 병을 앓다가 나았다니 기쁘다라는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명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 수행했죠. 인어낭후의 성격은 온화하면서도 엄격하고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법도를 엄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또한 윗사람 앞에 앉을 때는 아랫사람이 정면으로 앉지 않고 옆으로 살짝 틀어서 앉아야 한다는 곡절하는 예법이 있었는데 인어낭후는 이를 엄격히 지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경궁홍 씨도 한중록의 인어낭후에 대해 궁중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영조의 옹주들과 해경궁홍 씨가 함께 자리를 할 때면 인어낭후가 나서서 훗날 왕비가 될 해경궁홍 씨를 항상 상석에 앉혀 위계질서를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조의 후궁이던 숙이문 씨가 영조의 총애를 믿고 사도세자의 어머니이던 영빈이 씨에게 개기자 크게 격분했고 곧바로 숙이문 씨를 불러다가 세자와 영빈이 씨가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다고 하죠. 그만큼 그녀는 숙종과의 사이는 소원했지만 왕비로서의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굉장히 엄격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즉위하자 그녀는 왕대비가 되었는데 당시 자신보다 더 높은 대비들이 없었기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왕실 최고 서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조정 내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는데요. 경종이 즉위한 지 고작 1년도 안 돼서 노론에서는 빨리 후계를 정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종에게는 자식이 없기도 했고 병약한 모습을 보이자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론의 요구는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이때 경종의 나이는 고작 30대 초반밖에 되질 않았었고 그의 왕비인 선희왕후 역시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였기에 아무리 병약하긴 하더라도 자식 낳을 생각하지 말고 동생을 세제로 삼으라는 말을 해대는 것은 완전 왕의 권위를 개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종의 왕비인 선희왕후는 마음에 안 들던 연인군 대신 소현세자의 증손자였던 밀풍군 이탄이나 아니면 밀풍군의 아들인 이관석을 양자로 들여 그를 후계자로 올리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노로는 선희왕후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기 전에 빨리 연인군을 세제로 만들기 위해 더욱 경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 노론 대신 13명이 창덕궁으로 몰려와 빨리 국본을 정해야 한다며 경종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경종은 결국 노론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죠. 하지만 노론은 증거까지 남겨야 한다며 인원왕후에게 찾아가 제대로 허락을 받자고 경종을 들복화됐습니다. 그렇게 인원왕후는 경종에게 직접 쓴 글을 두 장 주었는데 한 장에는 연인군이라고 적혀 있었고 한 장에는 효종대왕의 혈맥과 선대왕의 곤륙으로는 주상과 연인군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소? 라고 써 있었다고 하죠. 과거 정희왕후나 순원왕후 그리고 신정왕후 등 대비들이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왕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우는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모두 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대비가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대비에게 허락을 받아놓자는 말 자체가 경종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어쨌든 인원왕후는 연인군을 양자로 삼았고 그렇게 연인군은 세제가 됩니다. 또한 인원왕후는 그 이후로도 연인군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게 되죠. 하지만 경종은 이런 오만방자한 노론의 행태를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날이 밝은 뒤에야 노론이 새벽에 궁으로 쳐들어와 경종에게 강요해 연인군이 세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광분하여 경종에게 달려와 왕을 협박한 노론 대신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미 연인군은 세제가 되었기에 번복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강경 서론 인물 중 몇몇은 박상검을 이용해 연인군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박상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내시이던 박상검은 서론이던 김일경으로부터 은하 수천냥을 받아 내시와 궁녀들을 매수한 뒤 연인군의 궁궐 출입을 막고 경종에게 연인군을 헐뜯는 등 경종과 연인군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연인군을 제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연인군이 자신은 죽기 싫다며 세제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하자 경종이 명을 내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버렸죠. 결국 연인군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박상검과 환관 문유도 그리고 나인이던 성렬과 필정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인원왕후는 경종과 연인군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둘 사이를 다시 원만하게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썼다고 하죠. 그러나 경종을 너무 만만히 보던 노론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는데요. 병약하긴 했지만 30대 초반의 젊은 왕인 경종을 두고 별 이유도 없이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자 서론에서는 이때다 싶어 노론 대신들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예전 세제를 책봉할 때 노론의 막장 행태를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경종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쌓여있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탄핵을 당한 노론 대신들은 모조리 삭탈 관직 및 문에 출송되어 영의정과 좌의정이 모두 한 번에 바뀌는 등 아버지 숙종처럼 환국을 해버렸죠. 또한 얼마 후 지관이던 목호룡이 노론의 어린 자제들이 경종을 살해하고 이의명을 옹립하려 한다라고 고변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노론 인사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이때 사형을 당한 사람이 20여 명에 고문과 장을 맞다가 죽은 인물이 30여 명, 이 일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10여 명, 유배간 사람이 100여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리청정 논란으로 유배되어 있던 노론 사대신이 유배지에서 사사되는 등 노론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이 사건이 바로 신이 목사인데요. 심지어 이때 연인군의 처조카 서덕수가 독약을 사용하여 경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잡혀 들어갔는데 이때 서덕수의 추대제의를 연인군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연인군도 역모제로 엮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버렸죠. 그러자 인원왕후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를 비호해 주었고 경종도 연인군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제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인 1724년 8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연인군이 영조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인원왕후는 영조가 세제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덕분에 이후 영조와 정성왕후로부터 극진한 효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원왕후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며 사도세자 역시 영조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아껴주던 인원왕후를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하죠. 심지어 인원왕후가 사도세자를 끼고 밥을 하도 많이 먹여서 뚱뚱해지자 영조가 투덜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도 인원왕후는 정성왕후와 함께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며느리이던 정성왕후가 1757년 3월에 64세의 나이로 죽고 나서 불과 약 40여일 후인 1757년 5월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에 사도세자는 영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가 거의 동시에 사망하자 정신병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부자 사이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죠. 만약 인원왕후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사도세자는 미치지도 않았고 죽음을 면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 인원왕후가 그리웠는지 뒤주에 갇히기 직전 인원왕후의 빈소인 통명전의 부속 건물에서 머물렀다고 하죠.